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이몽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화면에 반응이 늦어가지고. 뒤에 오신지 몰랐네요. 네.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잡지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아, 맞습니다. 월간지. 네. 통밀땀 단백질 좀 드시네. 아, 괜찮습니다. 피필 안 돼. 아, 감사합니다. 담백한 거라서. 다이어트 하신다예요? 네네. 아, 이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식이에요. 아, 어, 지금 읽으시는 건가요? 와. 네, 그럼요. 큰 소리로 읽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여기다가 쓰는 란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저 쓰는 란이에요? 아니요. 여기 누구 있어가지고. 잘 어울려. 그니까. 저 약간 무서우실 것 같아요. 어, 왜요? 오늘 막 음방을 끝내고 와가지고. 아, 느낌이요? 네. 제 세대에 딱 어울리는. 서태지 아이들 컴백홈. 이제 좀 나중에 올리셔도 좋을 것 네. 같은데. 아, 올릴까요? 도와줄까? 괜찮나요? 네. 어, 어. 그런 거 소리 내서 있는 게 아니야. 야, 정말 옛날 드립인데 그죠? 돼지, 서태지 스타일. 너무 웃겨. 소리 들으시면 되고 볼륨 주제 이걸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먹고 왔네요. 아, 어머. 머리 빠질 것 같다고. 배달 김치찌개. 한번 왔었다고 엄청 그렇죠? 친한 척하네요 다들.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아아아아 루키 오피야 연장 티아나 온티.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혜 씨. 네, 안녕하세요, 정선혜입니다. 예, 은정 씨. 안녕하세요, 위원장입니다. 예. 배태 오셨을 때 이틀 차에 오셨는데 그죠? 네. 얘기하고. 위원장이냐고 하시는데. 아, 네.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위원장.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한 페이지 더 넘겼네요.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데뷔 2일차 찐 신인일 때 배텐에 왔던 귀엽고 깜찍한 꼬꼬마들이 더 탄탄한 실력을 장전하고 90년대 바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신곡 XXL을 들고 2X라지 DJ 방송에 놀러온 국힙의 딸들, 영파씨의 공사즈, 선혜씨, 연정씨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씨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한 분씩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똑단발 리더 정선혜입니다. 네, 선혜씨 지난번에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독특한 보이스 위원장입니다. 예, 연정씨는 처음 오셨습니다. 작년 10월입니다. 마카로니 치즈로 데뷔하자마자 정말 데뷔하고 다음 날에 베테네 방송 데뷔를 했었는데 너까지 마피아라는 마피아 게임하는 코너였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선생님? 예. 그때 저한테 나시 성재라는 별명을 지으셔가지고 나시는 이제 먹는 배. 예. 그건데 이제 저보고 별명을 갑자기 그렇게 지어주셔가지고 다들 그 청취자분들이 저의 런닝 입은 모습을 떠올리면서 너무 역하다고. 예, 그래서 저도 그때 비틀비틀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땡무위키가 텅텅 비어 있으셨어요. 네. 예, 아무래도 데뷔하자마자 오셨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엔 정보가 좀 채워졌나요? 아, 조금 채워지긴 했는데, 예. 아직 모자릅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좀 많이 또 채워가셨으면 좋겠고. 네. 연정 씨는 처음 오셨는데 분위기는 네. 어떠세요? 사실 그때 제 멤버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봤었는데 아 보셨어요? 네. 이렇게 또 나오니까 너무 신나네요. 그때는 지하나 씨랑 지인아 씨랑 오셨고 아무튼 오늘 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원래 마피아 게임이 아니라 이런 프로듀스 1077 소개 제대로 하는 토크 코너가 더 재밌거든요. 오늘 마음껏 매력을 좀 발산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 영파 씨의 신곡 XXL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동안 진부하지만 그래도 아 지하나님이 맞네요. 그죠? 예.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네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 영파 씨의 신곡 XXL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동안 진부하지만 그래도 꼭 하고 지나가야 하는 팀 소개와 홍보를 대놓고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와우. 네, 지금 되는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아, 예, 급발진. 예. 드릴게요. 자, 영파 씨. 아직도 양파 씨랑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팀명. 네. 팀명은요, 영과 파씨의 합성어인데요. 영, 젊은, 파씨는 집단이라는 뜻인데요. 네네. 라틴어로 뭐든 가능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든 가능한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네. 팀이라는 뜻입니다. 아, 긴장한 느낌이에요. 아닙니다. 김종민인 줄이라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데뷔 2일차 때보다 더 왠지 긴장한 것 같은 느낌. 아닙니다. 뭐죠? 예, 저한테 힘이 들어갔어요. 자, 데뷔곡 마카로니 치즈도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곡이었는데 이번 신곡 XXL도 영파 씨의 개성이 드러나는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것 또 제 담당인데요. 선혜 씨. XXL은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꿈을 이뤘으니까 너무 신이 났는데 약간 그 같이 드는 생각이 아직 모자른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무대에 더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제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예. 저희의 그 큰 포부를 담은 아주 큰 노래입니다. 2X라지 딱 제 사이즈거든요. 저 이 노래 딱 보는 순간 바로 제목이 그냥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좀 사이즈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네. 2X라지를 입어도 사실 옛날로 치면 라지 정도? 공감을 안 하시네요. 옛날을 겪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을 오마주했습니다. 네. 베이스로 깔린 리듬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이고요. 네. 제가 정말 광팬이거든요. 서태지 씨의. 제 세대 사람들은 엄청 반가운 리듬이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이 오마주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께서 서태지와 아이들 선배님의 또 팬이시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한테 얘기도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러다가 저희가 XXL 곡을 하다가 아 뭔가 부족한데 예. 뭔가 어떤 좀 더 좋은 소스가 있을까 하시다가 이제 또 오마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뭔가 가요계 판을 뒤바꾸신 네. 분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영파 씨도 한번 가요계 판을 뒤바꿔보자. 아 뒤져엎어보자. 네. 그렇죠. 서태지 와이들 때는 진짜 1집부터 40까지 네 번이 다 세상이 뒤집혔으니까. 최지훈님 이번 노래 삼촌 팬들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히파님 서태지 와이들을 몰라서 부모님께 조언을 구했다고 하던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모님께 조언을 구했다? 네, 사실 뭔가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 보니까 제 가족분들께 많이 여쭤봤었는데 네네. 특히 저도 삼촌분께서 딱 내 사이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그때 찍었던 사진이나 또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선배님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컴백홈 보면은 이렇게 몸 통과하는 안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하나요? 네. 네. 아, 그것도 해요? 네. 네. 딱 댄스 브레이크 있습니다. 오. 정말 그게 언제적일까? 199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의 30년 전이네요. 그죠? 네. 자, 다른 걸그룹과는 좀 차별화된 힙합곡인데다가 평균 연령이 16세인 영파 씨가 소화하기에 90년대 바이브, 공감이 좀 안 되거나 어렵진 않았는지. 근데 안 그래도 연습생 때도 너무 좀 대단하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네네. 약간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네. 딱 노래 듣자마자 아 이거는 심장이 뛴다 했어서 그냥 바로 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세상이 뒤집혔는지 바로 알겠다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도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또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그 마카로니, 샐러드, 링고, 아메, 초코 프라페 예. 이번 앨범은 또 그 머핀, 치즈, 쿠키, 오렌지 이런 음식 가사가 많이 등장하던데 이것도 누가 좀 넣은 건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이디어를 많이 던지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약간 먹고 싶은 거, 이 곡에 어울리는 거를 막 던지다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군침이 그냥 확 도는 느낌인데 다 좋아하는 메뉴들인 거죠 멤버들이? 네. 좋습니다. 힙합곡이다 보니까 활동하면서 그릴즈, 그 이에 끼는 거, 예, 그거를 끼셨던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저희가 예.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맞아요. 끼고 싶다고.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벌리는 거. 이거 끼면은 뭐 이렇게 뭐가 불편하고? 아 그냥 예. 기분이 좋습니다. 안 불편합니다. 아 그래요? 다 감수할 수 있어요. 이걸 끼고 근데 음식 먹으면 안 되죠? 네.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곡 말고도 1번 트랙 스카스도 이제 애착이 가는 곡이라고 했는데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스카스는 저희 힙합 하위 장르인 레이지 곡인데요. 굉장히 트렌디한 곡이고 저희가 연습생 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아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그냥 이번 앨범이 해외에서 특히 반응이 좋다고 그러던데 해외 팬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주신다면 누가 영어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연정씨가 Hello, Global Telepathy. I miss you so much. I love you. Yeah. I love you. 예. 자, 마지막으로 힙합의 진심인 팀이니까 힙합으로 이행시 홍보를 해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힙! 힘을 흔들어! 힘을 흔들어! 합! 합! 찌기가 됩시다! 합! 아니, 그 용어를 요즘도 쓰나요? 저희도 요즘 애들한테 소외당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진짜 90년대에나 듣던 말인데. 와. 알겠습니다. 엉덩이를 흔들다가 합주의가 됐죠. 자, 지금까지 영파 씨 신곡 XXL을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영파 씨와 두 분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나누는 심층 토크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영키소, 영파 씨, 그리고 선혜, 연정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검색어는 숏폼 장인입니다. 틱땡에서 4,400만 뷰 이상을 기록 중인데 땡튜브 쇼츠도 꾸준히 붐업되는 걸그룹입니다. 쇼츠를 열심히 찍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
저희 멤버들 중에 도은이랑 지아나가 또 쇼폼이 굉장히 진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쉬고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언니 이거 지금 빨리 찍어야 돼요. 이거 빨리 찍어서 올리지 않으면 누군가 채가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쇼폼의 진심인 거가 돼버렸습니다. 아, 요거 쇼츠각이다 하면은 바로 그냥 실행에 옮기는 거군요. 네. 그 힙합캐님이 쇼폼 장인 영파 씨가 챌린지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 재밌어 보이면 다 하는 편? 예. 그냥 저희는 살짝 좀 이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반응 좀 뭔가 보자마자 느낌이 조금 네, 약간 남다른 반응을 원하시는군요. 네, 좀 킹 받는 느낌. 근데 저희 도은 혹시 님몰캐시님이라고 아시나요? 예. 먹는 건가요? 아, 요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아, 요즘 되게 핫하신 분이십니다. 민물 뭐라고? 닛몰캐시. 아, 닛몰캐시. 네. 아, 죄송합니다. 무슨 민물 무슨 아, 생선 종류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요즘 그 쇼폼계의 그 완전히 스타이신 분이신데 그런가요? 저희 멤버 도은이가 그분이 완전 롤모델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을 요즘 이렇게 완전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서로 찍어준 거죠, 영상은? 네, 멤버들끼리. 그럴 때도 있고 그냥 셀프로 찍을 때도 있습니다. 영파 시유어게님, 오늘 방송 끝나고 베디랑 XXL 댄스 챌린지 찍나요? 라고 하셨는데 해주시네요. 뭐가 있나요? 챌린지 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 몸 통과하는 거 하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제 몸 걸릴 텐데.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네. 툭 걸릴 텐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팔 깁니다, 저희. 예. 자, 요즘 MZ들이 쇼폼에 익숙해져가지고 긴 컨텐츠를 잘 못 보는데 선혜 씨도 그렇다고. 예. 네. 그래요? 좀 이렇게 긴 무슨 영화나 이런 것들도 잘 못 보시나요? 제가 약간 한 번 꽂히면 또 엄청 오래 보거든요. 또 제가 한 번 꽂혀서 7시간 반 동안 한 자리에서 쭉 본 적도 있는데 예. 이게 한 번 집중을 못하면 좀 오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3시간짜리 영화를 일주일 동안 봤다고 들었는데 무슨 영화예요 이거?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집중이 안 되냐. 이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재밌는데 이게 완전히 푹 빠지진 못했는데 재밌어서 보고는 싶은데 조블랙의 사랑이라고 조블랙의 사랑을? 네. 브래드 피트 나오는? 네. 너무 재밌었는데 그 미모의 브래드 피트가 있는데도 네. 아, 그때 좀 이렇게 바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틈틈이 보다 보니까 틈틈이 이야 특이하네요. 자 그리고 좀 길지만 끊어볼 수 없을 만큼 재밌는 영화 있다면 이제 선혜 씨가 만약에 이거는 내가 한 시간에 다 본다 그러면 진짜 재밌는 거잖아요. 네.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근데 최근에 영화는 아니지만 그 7시간 반 동안 본 그거가 그 넷플땡스의 그 손석구님 나오시는 아 살인자 이응남감 네네네 아. 그거를 7시간 반 동안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요? 네, 그 딱 이렇게 눈 자세로 가만히 밤새 봤습니다. 와 그거는 더군다나 시리즈물인데 쭉 그거를 다 볼 정도인데 네. 조블랙의 사랑은 한 편짜리 영화인데 나 브래드 피트는 끊어본다. 아니 그때 너무 너무 졸렸습니다. 그렇구만. 이게 약간 그 무서운 장면들도 꽤 많은 네, 영화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텔레파시. 영파시의 팬덤을 텔레파시라고 부릅니다. 이번 신곡에 대한 텔레파시들의 기억에 남는 댓글이 혹시 있나요? 이번 지금 그 곡이 새로 나온 지 며칠 일주일 예. 정도 됐는데. 그 최근에 내 6일을 날렸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이거에 빠졌다는 거죠? 네. 연정 씨는 좀 기억에 남는 댓글 마음에 들었다 이거. 저는 사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흑발을 했는데 예. 저희 텔레파시 분들이 흑발 너무 청순하다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쵸. 앞머리 이게 두 뭐라 그래야 되나 두 가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듬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럼 아침마다 이거를 딱
그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길을 모아서 네. 텔레파시 분들과 이제 소통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소통하는 안테나구나. 어, 좋습니다. 어, 수맥 찾기에서 될 것 같다고 하신 분. 그렇죠. 더듬이도 시대 반영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약간 제 세대의 그 느낌이 나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영파묘라고 하시죠. 예, 파묘, 파묘하게 수맥을 채우는 영파묘. 예. 자, 텔레파시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입덕할 수 있게 서로의 입덕 포인트를 하나씩 뽑아본다면. 아, 서로요? 예. 손의 입덕 포인트는. 무대와 다른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평소의 모습이 또 텔레파시 분들의 입덕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난기가 워낙 많고 또. 멤버들이 예. 가만히 있는 거를 보지 못하는 친구거든요. 약간 컴플레인처럼도 들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다? 네. 그럼 평소에 불만을 좀 얘기해 본다면? 아, 제가 예. 저희 멤버들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 저희 선우가 저렇게 핑크색 펜으로 삼각형을 그려놓고 현장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뭐예요? 했는데 저희 멤버들이 제가 턱이 많이 뾰족하다고 별명이 턱깎이 백이에요. 턱깎이 백. 네, 그 보정으로 턱깎이 백까지 올린 것 같다고. 그 필터를 네. 삼각턱 외모 공격을 당했다. 네. 이게 찐해야 친해야 사실 외모 공격할 수 있거든요. 칭찬이에요. 네, 예. 리더의 횡포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또 서로의 입덕 포인트. 입덕 포인트 하나 던져주시면 연정 씨 입덕 포인트는 뭔가요? 아무래도 날카로움? 날카로운 턱이? 뾰족함. 뾰족함. 연정이 아무래도 독특한 보이스다며까 목소리도 뾰족하고요. 목소리도 뾰족하다. 네, 그리고 연정이가 힐 댄스를 굉장히 잘 추니까 네네. 힐도 뾰족뾰족하고 그리고 예각인간이네. 그리고 손톱도 뾰족뾰족하고 턱도 뾰족뾰족해요. 허벅지 찍혀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데 혹시 찍어본 적 있나요? 잘 때 몰래 찍어봤어요. 복수로. 그래서 사실 오늘 빨간 이유가 연정이한테 찍혀서. 네. 아, 그런 의미까지 있다. 아까 저희 김치찌개 먹고 왔냐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턱으로 급소 찌르기. 자, 그 멤버들끼리는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 편인가요? 또 약간 각자인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안 통했네요. 한 명은 통하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전혀 통하는 느낌을 안 받고. 세상에. 식사 메뉴 고를 때는 통일이 되나요? 아니면 좀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식사 메뉴도. 먹고 싶은 건 각자 고르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맞추기는 하지만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맞춰준다? 네. 아, 네. 그러니까 다음에 완전히, 네가 맞춰. 네. 이런 느낌. 네. 완전히 오 좋아는 아니고. 네. 그러면 공사즈 두 분이 잘 통하는지 텔레파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자, 무지개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외쳐보죠.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자, 텔레파시를 살짝 보내고 자, 무지개 색깔 일곱 개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노란색. 예, 텔레파시가 아니라 거의 컨닝 수준의 눈 맞춤을 했는데도 노랑이라고 하고 보라라고 하고 그죠? 예. 텔레토비네요 거의. 텔레파시가 아니라. 누가 노랑이라고 그랬어요? 저예요. 네, 선혜 씨는 노랑, 연정 씨는 보라. 네.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색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하려고 했지만 뭔가 노란색과 잘 어울리는 보라색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아, 연정 씨는 보라색 좋아하세요? 저는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보라가 나온 거예요? 아니, 너무 당황스럽네. 무슨 근거로 보라가 나온 거예요?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왠지 선혜가 보라색도 좋아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전혀 합의되지 않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진짜 텔레파시 보내는 것 같네. 얘네 이상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더 단순하게 1부터 5까지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자, 손짓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2! 2호. 와. 오이. 오이입니다. 아, 전혀 안 맞아요. 예. 저희가 오이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 오이를 또 좋아요? 네. 오이는 취향 타는데. 아, 저희 진짜로 이번 쇼케이스 때 저희 그 애착품으로 저희 도은이가 오이를 갖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오이를 왜 들고 각자 멤버가 애착품을 갖고 왔는데 예. 저희 도은이가 오이를 가지고 왔어요. 아, 식용 오이를? 네. 모형도 아니고? 네. 왜 들고 온 거예요, 그거를? 오이를 좋아해서요. 그래서 그 앞에서 먹었어요? 아니, 먹지
가서 소개해드렸어요. 잘 먹더라고요. 아, 그냥 네. 오이를 보여주기만 하고. 네. 애처품이라고. 하나네. 예. 자, 그러면 가사에 등장하는 음식 마카로니, 샐러드, 링고아메, 초코프라페, 애플 캐러멜, 크레페, 라면. 요 중에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마카로니. 공사자 전혀 안 통하는 걸로. 안 예. 맞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멤버들끼리 텔레파시 맞을 필요 있나요? 텔레파시들이랑만 맞으면 되죠. 그쵸, 그렇죠. 그쵸. 예, 진짜 안 맞는데.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아, 자, 다음 검색어부터는 2부에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안 맞지. 야, 당연히 마카로니 치즈지. 링고아메 몇 번 얘기하는데. 링고아메가 뭐예요? 아, 그 이렇게 사과에다가 설탕 코팅 입힌 탕후루요? 탕후루가 네, 탕후루 같은. 오. 그래, 링고아메를 평소에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약간 아니, 먹어보고 싶다고 항상 했었어요. 아, 먹어본 적도 없고? 네. 어, 근데 그걸 갑자기 여기서 던진 거예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어이없어. 보라색 진짜 어이없어요. 왜? 제가 노란색 저 진짜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그건 아는데 네. 보라로 갔다. 노란과 보라가 좀 어울린다 뭐 이런 것도 선혜 씨가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거죠. 네. 오, 진짜 텔레파시네. 이거 소신이라기보다 아, 되게 뾰족한 마음이네. 잠깐만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오늘은 90년대 힙합 바이브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힙합의 진심인 국힙의 딸들, 영파씨의 공사즈 언니즈 선혜씨와 연정씨와 프로듀스 1077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색어 토크를 하고 있는데 다음 검색어 갑니다. 똑단발! 요거는 선혜씨의 키워드고요. 어, 지금 고수하고 있는 시그니처 헤어스타일이에요. 네. 예, 지난번에 배텐 처음 오셨을 때도 똑단발이었고. 네. 단발을 고수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제 선택은 아니지만요. 어릴 때 단발을 했었는데 예. 그냥 그게 약간 이미지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약간 단발 계속 가자라고 하셔서 제가 좀 키가 작기도 해가지고 머리가 길면은 예.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 네. 넉살에 대한 샤라웃 뭐 이런 거 아니죠? 있습니다. 아, 있다? 네, 그럼 나중에 그럼 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뷔 100일 기념으로 이제 조용필의 단발머리 커버까지 했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혹시 한 소절 살짝 흘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언젠가 나를 마음에 꽃도 바르지 않아주던 그 소녀. 아, 나 조용필 톤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아기 선혜님, 똑단발이 시그니처인 선혜는 장발이라든가 펌이라든가 탈색이라든가 변신을 할 계획이나 마음은 혹시 없나요? 사실 이번에 탈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파란색 살짝 있는 거 했었는데 티가 안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장발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계획이 없고. 왜냐면 기르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마음을 먹으면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 건데.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연정 씨는. 네. 선혜 씨의 단발머리처럼 지금 뭔가 그 더듬이 네. 헤어가 있는데, 요걸 시그니처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요번에만 그냥? 왠지 제가 원래 앞머리가 좀 짧았었는데 네. 이제 좀 기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더듬이 머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시그니처로 만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그냥 왜? 선혜 씨는 반대다? 아니요. 연정이 시그니처 머리 있습니다. 뭐예요? 그 불땡볶음면 머리 있습니다. 불땡볶음면 머리? 그건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네. 제가 데뷔 때 네. 앞머리랑 위에 머리만 주황색으로 하고 네. 앞머리를 이제 이렇게 완전 빠글빠글하게 볶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거 그거다 불택볶음 머리 이러셔가지고 그게 이제 또 시그니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야, 누군 빨간 머리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시는 거군요.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위. 연정 씨의 키워드고요. 연정 씨의 성이 특이한 위 씨입니다. 위연정. 그래가지고 그 아까 계속 위원장입니다. 근데 위원장이라고 채팅창에서 위원장이요?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연예인 중에 위 씨가 배우 위하준 씨, 뭐 위양호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이돌은 최초의 위 씨죠. 네. 예.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예. 찾아봤는데. 최초 아이돌 최초 위씨 위원정 이렇게 떠가지고 와우 내가 아이돌 분들 중에 최초 위씨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 되게 멋있는 성 아니에요? 위라는 위. 느낌이. 네. 예. 사실 저는 위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맨 처음에는 특이한 성인지 모르고 자랐는데 이제 제 친구들의 성을 봤는데 위씨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독특한 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별명은 뭐였어요? 아, 위가 들어간 거라면 뭐든지 별명이 되었는데요. 예. 제가 정말 슬퍼했던 별명은 네. 위기탈출 넘버원이었어요. 귀네 일단. 아, 근데 어떤 위기탈출 넘버원 아, 이런 식으로 길게 부르네. 어떤 친구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초등학생 때 야 예. 위기탈출 넘버 어디가 위기탈출 넘버 해서 제가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 딱 봐도 그 뭔가 남자였을 것 같네요. 그죠? 아, 맞습니다. 그쵸? 또 없나요, 혹시? 위기탈출. 위아더 챔피언? 그건 없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별명이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위화도 회군. 가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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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그때부터 뾰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아더. 위아더 월드 없었어요? 위아더 월드. 아. 제가 초등학생 때 예. 많이 별명으로 놀림을 받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별명이 못 받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니까. 네. 오, 그러니까 진짜 뭔가 별명 붙이기 정말 좋은 성이에요. 네. 예, 위숭빠레도 보이고요. 위숭빠레는 뭔지 모르시죠? 네. 예, 박지성 선수 아시죠? 네. 예,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갔을 때 처음에 위숭빠레였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게 04년이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03, 04년. 예. 어허, 그렇고. 그, 선혜 씨는 요즘 서리태라는 별명 생겼던데. 네. 서리태는 그 깜장콩 아닙니까? 네. 예. 예. 누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아, 그, 오늘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 도은이가 제가 좀 이렇게 샵에서 메이크업 받기 전에 조금 이렇게 머리가 짧으니까 좀 동그랗고. 꺼먹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검정콩 서리태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는 서태지와 아이들 선배님 오마주 했으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말고 서리태와 아이들 할까요? 그러네. 서리태와 아이들. 네. 하더라고요. 야 뭔가 그 확실히 힙합이 강한 그룹이다 보니까 걸그룹 같지 않고 뭔가 서로 디스를 일상으로 하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디스 아닙니다. 칭찬입니다. 칭찬이요? 이 정도는 칭찬이다. 네. 서리태지. 네. 두 분 다 활동하면서 별명이 좀 많이 생겼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별명은 뭐예요? 연정 씨는? 저는 또 언급이 많이 되는데 저희 도훈이가 지어준 별명 중에 위리알이라고. 위리알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죠.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도훈 씨가 좀 세네요, 그죠? 예. 도훈이가 서리태도 도훈 씨가 한 거고. 맞습니다. 예. 제가 혹시 메추리알 아시나요? 알죠. 도훈이가 자꾸 저보고 메추리알을 닮았다고. 언니 메추리알이니까 위리알이야, 위리알. 해가지고 그때부터 도훈이가 밀고 있는 별명입니다. 메추리알 닮은 거는 왜 닮은 거죠? 얼굴형? 네. 근데 죄송하지만 바로 느껴졌어요. 근데 메추리알도 닮았는데 메추리알 엄마도 닮았어요. 메추리도 닮았어요. 메추리도 닮았어요. 타조도 닮았어요. 타조. 예. 행복합니다. 가만 놔둬도 그냥 알아서 디스로 작업할 수 있는 걸그룹이라서 진행하기 편하네요. 잘 따라하잖아. 예. 숨 쉬듯이 디스가 나가니까. 아, 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뭐요? 타조 따라하는 거. 보여주세요. 혹시 여기서 일어나도 괜찮아요? 타조를 따라하겠다. 네. 예, 그냥 손해가 진짜 왜 그럴까? 조류 타조. 좋으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네. 타조 흉내. 손에 타조 소리 한번 내죠. 타조 소리가 뭐야? 타조 소리는 뭐야? 타조가 소리 내나요? 어떻게 내요? 꼬에 꼬에 꼬우우우우우우 대박.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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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 타조 쪼쪼. 예. 탈출했다는 소식을 그래서 저희가 연정이 치킨 떴다 연정이
찍혔다 이러면서 제가 입국 다물고 절대 멤버들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네. 멤버들이 찾았더라고. 네. 그래서 연정이 치킨 떴다. 치킨 떴다죠? 네. 아, 저 순간 치킨 떴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치킨 잡으러 간다고? 치킨입니다. 잘못 들었네요. 아, 연정이 그 제가 자기소개도 만들어줬어요. 아, 뭐요? 연정이가 요정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요정 역을? 네, 요정이 예.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미요정 에크시스 미요정입니다. 아, 세상에. 예. 괜찮지 않나요? 아, 이거 진짜 하루 종일 숙소가 되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숙소 근처에 뭐 매니저님들이 같이 뭐 기거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조용히 하라고 뭐 이런. 왠지 모르게 요즘 매니저님께서 예. 자주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희 숙소가 너무 시끄러워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와, 진짜 숨 쉬듯이 생활 디스가 돼 있는데 나시 성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죠? 이 타이밍에 뭐 새로운 별명 하나 저한테 또 던져주고 가신다면 이걸 좀 희석하는 차원에서. 예. 근데 사실 아까 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배 선생님의 사진을 아 선생님의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예. 굉장히 그 귀여운 그 피글렛이라는 캐릭터를 닮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베글렛 어떠세요? 베글렛. 오, 귀엽지 않나요? 다행히 푸우로 가진 않고 베글렛으로 그냥 피그가 나오는 줄 알고 아니. 긴장했습니다. 예, 두 글자까지 긴장했는데 베글렛이었군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귀엽지 않나요? 그렇죠. 베글렛이면 감지덕지죠. 그냥 피그로 하라고 하신. 아니. 진짜 예. 아닙니다. 예, 그냥 피그라는 뜻이다. 아닙니다. 돼지렛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풀어서 설명하지 마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고독선희. 선혜 씨의 키워드 고독을 즐기는 타입이다. 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즐깁니까? 저는 혼자가 좋습니다. 저는 걸그룹인데 갑자기 혼자가 좋다. 솔로 성향인가요? 저는 아이예요. 아이 성향이라. 네.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네. 이게 그래도 뭔가 숙소 혼자 쓰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허허, 그렇군요. 지금 다섯 네. 명이 같이 쓰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나요? 둘둘 하나? 네, 둘둘 하나로 되어 있고 선혜가 혼자 쓰고 있습니다. 역시 고독을 즐기는 멤버이기 때문에. 근데 거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부르러 가거든요. 아 맞다, 거실 칸막이로 한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래요. 약간 그렇죠. 숙소는 사실 또 혼자 쓰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즐기는 뭐 있습니까? 뭐 혼자 영화를 본다거나. 약간 그냥 혼자 걷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냥 혼자 카페 가서 그냥 아침에 시간 나면은 그냥 앉아 있고 그냥 약간 차에 있을 때도 혼자 헤드셋 껴놓고 멍 때리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좀 혼자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예. 부대끼는 것도 좋지만 네. 그만큼 혼자 충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예. 혼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산책인 것 같아요. 산책. 아 네. 음악 들으면서 네. 쭉 산책할 거 진짜 좋죠. 네. 몇 시간이나 걸으세요? 저는 3시간 정도는 그래도 걷는 것 같아요. 야, 저랑 비슷하네. 저도 그렇게 오래 걷거든요. 와우. 제일 좋아하는 코스, 뭐 산책 코스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예전에 압구정 쪽에 숙소 있을 때는 그 잠원 쪽에서 반포 갔다가 한강. 네 반포 갔다가 그 압구정 로데오 쪽까지 이렇게 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돌았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근데 많은 편인데. 아, 네. 근데 저는 밤에 갔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었어요. 아, 그렇군요. 걸을 때 이제 먼지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 그죠? 네. 예. 호흡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선혜 씨의 좌우명이 또 저랑 비슷해요. 네. 피해주지 말고 피해받지 말자. 네. 쿨하게 사는 편입니다. 예. 연정 씨 약간 좀 서운해하는 듯한 표정이 옆에서 계속. 맞아요. 분명 피해주지 마.
저를 맨날 놀리는 것 같은데. 그건 피해가 아니에요. 왜 받지만 않으시는 건데. 아니 피해가 아니에요. 그건 피해는 피해가 엄청 아닌데? 끼치는데. 제가 예각 연정으로 지금 찍혔는데. 예각 연정. 아니 좋잖아 캐릭터. 그러니까. 좋아, 좋아. 좋습니다. 캐릭터.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깨죠 깨죠. 엄청난 피해를 끼치면서 피해는 싫지만 디스는 좋다. 힙합이니까요. 원래 가해자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힙합. 어허, 그래요. 피해주고 피해받지 말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연정 씨는 혹시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세요? 저는 원래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숙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연정이가 커튼을 안 열어요. 어? 네. 어... 하지만 말은 잘 들어줍니다. 아, 소리는 듣지만. 네. 어, 이뻐, 이뻐. 대박, 대박, 대박. 아,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보지도 않고. 맞아요. 도은이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혹시. 아, 요즘 그 막내 지은이가 막 옷을 사면은 옷 입고 언니들한테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유일하게 그 연정이가 받아줬었거든요. 예. 어, 근데 막 이게 어울리는데? 이게 어울리는데? 하는데 이제 연정이가 안 보고, 어, 예뻐, 예뻐 하니까 막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보고. 이렇게 그냥 따봉을 날려줘요. 그럼 처음에 서운했는데 이제는 안 보고 이렇게 따봉을 날려주면 네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아, 그냥 서로? 네. 근데 연정이도 이제 안 받아주더라고요. 오, 노룩 따봉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아무리 이 성향이든 아이 성향이든 결국은 혼자 개별 공간 약간은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야 또 상상력도 잘 나오고. 네. 연정 씨는 혹시 좌우명 있나요? 저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어허. 아이고, 다들 들으시면 네. 놀라시는데요. 그렇죠. 보통 그 학생들 나이 때 만든 좌우명은 아니죠. 아, 예. 그렇죠. 제가 또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어릴 때 그냥 조용히 지냈던 적이 많은데 지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는데 못하고 넘어갔구나를 알아서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봉을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정했습니다. 아, 약간 그 후회 없이 네. 해보자. 네. 아, 어,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한 번뿐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네. 생각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그렇죠. 버킷리스트 있나요, 혹시? 나 이건 꼭 하겠다, 내 인생에서. 저는 버킷리스트. 저는 하나 생겼는데요. 타조를 한번 실제로 만나서 그러니까 먹이를 한번 줘보고 싶습니다. 타조한테 먹이를? 아, 만나기까지는 했는데. 맞아요. 근데 어떻게 건넌지는 알았는데 아직 뭘 먹고 약간 어떻게 지낸지 몰라서 맞아요. 조금 더 친구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소소하네요, 진짜. 네. 예. 타조가 근데 좀 무서운 동물인데, 조류인데. 네. 제가 또 급발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예. 가끔 또 이렇게 차분히 있다가 타조처럼 이렇게 멤버들을 물 때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비슷하지 않나. 어,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제가 딱 신인 아나운서일 때 타조 농장에 가가지고 타조 알을 이렇게 네. 훔쳐오는 걸 막 찍고 그랬었어요. 우와. 타조가 정말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빨리 갖다 놨습니다. 예. 멤버들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시절이라서 맞습니다. 예. 타조가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 공룡의 후예거든요. 조심해라. 예. 자 그렇고 어, 연정 씨는 영파 씨의 메인 댄서인데 아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어 힐 코레오 연정 씨의 키워드입니다. 메인 댄서 연정 씨는 힐 코레오 능력자던데 힐 코레오가 뭔가요? 힐 코레오는 이제 힐을 신고 추는 춤을 아이고 힐을 신고 추는 춤의 장르인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꼭 한번 쳐봐야겠다 하면서 바로 빠진 춤 장르입니다. 오, 뾰족한 힐을 신고 하는 힐 코레오. 네. 예. 이게 무릎도 엄청 아플 것 같고 허리나 이런 쪽에 부담이 많이 갈 텐데 네. 코어 힘이랑 막 허리의 유연함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좀 슬픈 말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힐코레오를 자주 쳐다 보니까 이제 종합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가 지금이세요? 척추가 휘었어요. 제가 그래서 코어 힘이 좋고 허리가 굉장히 유연해요라고 말하는 게 공사에 당연한 대답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종합병동이에요. 어디 뭐 측만증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병원에 가면 선생님께서
연정아 혹시 너는 괜찮은 데가 어딘지 먼저 말해주면 좋겠다. 아, 참 건강합니다. 아우. 인생은 한 번뿐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어허. 실제로 근데 힐을 좋아하나요? 네, 그 힐을 신고 딱 서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힐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 아, 예전에 이제 뾰족구두라고 그랬거든요, 힐을. 아, 네. 힐이 몇 개 있나요? 대략 한 7개, 8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게 몇 센치예요? 제일 높은 게 11cm입니다. 11cm? 아, 네. 아, 진짜 그런 거 신으면은 춤추고 그러면 진짜 네. 허리 아프죠. 맞아요. 예전에는 좀 신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7cm만 신어도 허리가 후들하더라고요. 그 40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요. 연정 씨가 이제 영파 씨의 메인 댄서인데 어떻게 좀 춤을 처음 접하게 됐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억지로 연정 한번 춤춰보는 거 어때? 제가 원래 마술을 배웠거든요. 마술? 네. 약간 제가 마술을 배우고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소심한데 친구들이 이제 친해지면 보여줄 게 필요하니까 이제 마술하면 너무 멋있겠다. 그래서 마술을 배우다가 연정 한번 춤춰보는 거 어때? 너 진짜 잘할 것 같아. 하시면서 저를 억지로 끌고 가셨는데 세상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TV에 틀고 나오는 안무나 그 노래에 맞춰서 밤새도록 춤을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좀 춤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나요? 해보니까? 제가 춤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게 딱 보잖아요. 그럼 아 저기 저렇게 살리는 거 아닌데? 오이. 네, 이렇게 오이. 좋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선생님께도 네네. 선생님께서도 연정이 조금 재능 있는 것 같다. 오이. 조금 알게 됐습니다. 야, 댄스 위인이라고 하십니까? 오이. 너무 귀여운데요? 아니 그럼 마술 혹시 뭐? 네.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아이고 다 보여드려요. 아니. 아, 그 손가락 분리 마술. 네, 지금. 손가락 분리 마술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덮으면 누가 속아요? 아이고, 너무 오래.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쵸? 예. 비둘기 안 나와? 비둘기. 비둘기 뭔데? 죄송합니다. 어, 이것도 거의 한 3, 40년 전에 하던 건데 이거.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마술 선생님께서 이거 하면 다 속는다고. 마술 선생님이 네. 이걸 가르쳐주셨다고요? 네. 허허. 춤도 좀 의심이 드네라고 하시네요. 04년생이 아니라 84년생 아니냐고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선혜 씨는 연정 씨의 댄스처럼 뭔가 내가 이제 약간 요거는 내가 타고났다. 이런 분야가 혹시 있다면? 저는 아저씨 소리인데요. 국밥 먹었어요. 저기 저한테 디스라고 해주시는데요. 네네. 디스 소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디스에 오히려. 네. 아, 저는 아닙니다. 저 올라올라 올라온더가 저의 그거예요. 타이틀입니다. 약간 뭐든지 다 네. 조금씩 잘하는 네. 분요. 요걸 가사로 쓰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국밥 탄식. 아. 올라올라 기어올라. 기어? 아니 잘 어울리네요. 자, 다음 검색어 파티션. 영파 씨는 숙소 생활 중인데 선혜 씨는 슬프게도 방이 모자라서 예 투베드예요. 그쪽 방이 투베드룸이라서 거실에 파티션을 쳐두고 생활을 합니다. 방 선정 기준은 뭐였습니까? 둘둘 들어갈 때? 정해주셨습니다. 네, 맨 처음에 정해주셔서 이제 방을 사용했는데 이제 또 지내다 보니까 또 잘 맞더라고요. 수다쟁이인 지은이와 또 말이 없는 저. 그 다음에 또 수다쟁이인 도은이와 지하나. 그 다음에 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고독선애까지. 거실에 있는 게 혼자 있는 거예요? 네. 그쵸. 거실로 다른 사람들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있나요 혹시? 얘들아 저녁 8시 이후에는 다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어. 아닙니다. 하나 있습니다. 선혜가 거실에 나오면 사이렌을 울려요. 저희가 딱 거실 문 여는 소리 들으면 선혜가 아 나가라고. 이게 뭐야? 애나벨이에요? 아니에요. 겁나 무서운데? 오늘인가 어제 아침에 아니, 제가 그랬는데요. 아, 제가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뭘 누르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낸다고요? 네. 이 소리를? 아, 제가 소리를 이 소리가 입에서 나오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뜻 의미가 아니었고요. 예. 아 저희가 새벽에 일어났어야 돼서 근데 예. 눈을 떠야 되는데 도저히 몸이 안 일어나가지고 그냥 애들 일어났길래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일어나서 그냥 소리를 지른 것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들이 오해를 하고 아, 알았어요 빨리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야 육성으로 공습 경고를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정선애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어허 사실상 금쪽이라고 어, 애들이 그래요 저한테. 네. 어 그래요? 네 어... 금쪽이라고 해요. 왜 모르겠어요. 왜 그랬어요? 선애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어... 금쪽역을? 네 어. 선애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아 선 쪽이에요? 네 굉장한 어. 선 쪽입니다. 그나마 연정씨가 좀 뭔가 네. 그 따뜻한 신선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선애 저희 금쪽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저희 금쪽이를 아낀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와 진짜 숨쉬듯이 서로를 두들겨 패면서 방송하네요. 그죠? 말투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걸그룹의 말투인데 네. 내용을 잘 들어보면 서로를 엄청 후드려 패고 있어요. 선혜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일상이라는 표정. 근데 안 아픈데 따가워요. 뾰족해서. 선 쪽이요 뼈 쪽이. 뼈 쪽이. 초당 1디스. 그렇죠? 숙소 생활하면서 대표님께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있다? 여기 방송이니까 그냥 질러보는 거죠. 예, 혹시 모르죠? 안마의자, 500만 원짜리 놔주세요. 와, 네. 아 대표님 계란이 필요합니다. 계란이요? 아 너무 소박해. 계란이 너무 소박합니다. 계란은 돈 주고 사세요. 아, 좀 큰 거. 너무 소박해. 아 외출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 감금 생활한다. 네. 무섭네요 정말. 감금 생활하고. 네 집에 가고 싶어요. 방 밖으로 누구 나오면 아. 이거 감옥이야? 계란도 없고. 네, 네. 계란도 네. 없어요. 닭만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타조가 탈출한 거다. 좋습니다. 있고 그렇군요. 아 근데 파티션 생활하고 또 이제 투룸인 곳에 그 다섯 명 있으면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꼭 샀으면 좋겠다. 이런 전자 기기. 아이 잘 말해야 돼. 식기 세척기? 로봇 청소기? 아 원래는 건조기였는데 맞아요. 사실 둘 데가 없습니다. 네. 큰일이다. 공간이 없구나. 네, 둘 데가 없어서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네. 오븐? 에어프라이기? 어, 에어프라이기. 생활보다는 먹는 게 중요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정 씨는 룸메가 막내 지은 씨고 밤새도록 대화할 정도로 룸메랑 사이가 좋다는데 맞나요? 이것이 살짝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 그렇죠.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일방적인 지은이의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아 언니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걸어요? 네. 제가 가끔 커튼을 다 못 닫고 침대에 들어가 드렸는데 잠깐 열린 커튼 사이로 지은이가 후다닥 달려가죠. 언니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러면 제가 그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문을 살짝 닫으려고 하면 지은이가 다시 와가지고 언니 근데 있잖아요 하면서 정말 1인 극장처럼 커튼 사이로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 제가 이제 막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언니가. 그래서 커튼을 열고 새벽 4시 5시까지 지은이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1인 극장 네. 체념하고 네. 어쨌든 제가 듣는 내용이 다 무섭다고. 약간 무서워요 진짜 조금. 네. 예. 09년생이잖아요 지은 씨가. 맞습니다. 예. 세대 차이 안 납니까? 저는 원래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은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저희가 약간 90년대 또 옛날 그런 거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에 봤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애니메이션마다 지은이가 다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아 뭐였죠? 제가 얘기했던 게 뭐 예를 들면은 핑구. 에? 몰라? 네 핑구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은이가 모르더라고요. 몰라? 피구밖에 모르는데. 네? 아 모르세요? 예. 이렇게 차를 물고기 먹고 그 펭귄입니다. 네. 보면 알 수도 있지만 네. 이름을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네. 아 알죠? 네. 예. 이걸 몰라요? 네. 오 지은씨 이상하네.
그렇군요. 네. 사실 만화 같은 거나 캐릭터 같은 거는 의외로 세대를 넘어서 수십 년 뒤에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주형님. 숙소에서 요리 담당은 누구인가요? 잔소리 담당은 선혜 같은데. 선이스만. 팬들도 디스형으로 문자를 다 보내시네요. 네. 역시 텔레파시. 네. 맞나요? 잔소리 담당 선리스마? 아... 왜 이렇게 다 유해진 씨 소리를 시작해요? 선리스마니까. 이게 맞죠? 카리스마의 그, 이, 그런 느낌입니다. 잔소리 아닙니다. 약간 근데 이제 한번 방금 타짜의 유해진 씨 무방면의 말투였어요. 잔소리 안 합니다. 아, 타고났나 봐요. 네. 카리스마가. 그래요? 난 타고난 카리스마다. 네, 그렇습니다. 요리 담당은 누굽니까? 원래는 제가 요리를 좀 자주 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도훈이가 굉장히 요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부엌에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되게 익숙한 탁탁탁탁탁 저희 부모님의 향기가 느껴져서 나가보면 도훈이가 가끔 도훈이가 이렇게 머리를 뽑고 나서 안 감을 때가 있는데 도훈이가 그거 왜 말해? 미안해 도훈아. 그걸 왜 말해? 미안해 도훈아. 아니 그게 내가 부끄러워. 안 감아도? 3시간밖에 안 지난 그런 상태로 도훈이가 머리를 묶고 이제 요리를 하면은 정말 부모님처럼 따뜻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요? 네. 요리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자꾸 안 먹고 싶다는데 먹여요. 아침에 그냥 밥 안 먹고 싶어. 나 시리얼 먹을래 하는데 아, 언니 먹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네, 그래, 먹으러 왔는데 잘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엄마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강제 식사를 시킨다. 그래요. 근데 뭔가 지금 숙소 분위기가 네. 예사롭지 않네요. 진짜. 예, 관찰 카메라 하나 컨텐츠 하셔도 예.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쇼츠만 하시나요? 우린 짧게 끊어야 돼. 호흡이 조금만 길어지면 네. 큰일 나.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요 리얼리티 딱 보고 싶은데. 다음 검색어 밥시태그. 연정 씨만의 밥 해시태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사실 제가 저희 멤버들은 다 밥 해시태그가 있는데 저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거 할까? 이랬는데 또 저희 선혜가 위가 비었짱! 위가 꽉 찼짱! 하는 거 어때? 이래가지고 그게 뭐야? 근데 위가 비었을 땐 위가 비었짱! 하고 위가 꽉 찼을 땐 이걸 쓰자. 해가지고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가 비었정과 위가 꽉 찼정. 네. 위연정이니까요. 팬들이랑 소통할 때 꼭 밥 추천을 해주신다는데. 맞습니다. 예. 저희 베테너들도 야식을 많이 드시거든요. 오! 예. 야식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아, 이게 왜 자꾸 조류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닭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닭발 먹어라. 네. 추천, 뭐 닭발이랑 뭘 같이 곁들이면 좋을까요? 저는 닭발이랑 치즈를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그렇게 드시면 안 맵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뾰족한 음식이네요. 그래서 네. 예, 연정식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다들 음식 해시태그가 있어요. 선혜씨는 뭐 먹었더네. 도훈씨는 맛있또은. 지아나님은 먹고 싶지 않아. 지은씨는 배고프지은. 예. 선혜씨는 최애 음식이 뭐예요? 소리를 꼭 내야 돼요? 아니, 네? 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 선혜진이라고 하신 분. 선혜진. 추임새가 엄청 많아요, 그죠? 뭔가 그 노래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힙합이라서 그럽니다. 예. 여여. 이제 힙하게 고민해야겠다. 여여. 뭘 좋아하세요? 오렌지? 오렌지. 요즘 오렌지 좋아해요. 오렌지예요? 네. 음식이 아니라 그냥 과일이네요? 아, 그냥 근데 오렌지를 좋아합니다. 오. 그냥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렌지를 좋아합니다. 오렌지가 이렇게 좀 놓여 있는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한라봉은 어때요?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오렌지여야 돼요? 네.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그냥 오렌지. 그냥 오렌지? 왜 그럴까요? 영화를 봤는데 네. 거기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그 움빠룸빠라고 아시나요? 그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 네. 예.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룸바 룸바 이렇게 네네. 하는 춤인데 네네. 그 캐릭터가 오렌지맨으로 나오거든요. 어. 그 이런 오렌지에 꽂혀가지고. 뭔가 이제 오렌지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오렌지 자체가 좋아졌다. 네, 그래서 오렌지도 요즘 자주 먹습니다. 가끔 선회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그 책을 보다 말았던 것 같은데, 그죠? 로알드 달, 그죠? 영화는 안 봤습니다 아직. 자, 홀씨 연정님 밥 해시태그를 보여 중인 영파 씨의 최애 음식 하셨는데. 다른 분들 뭐 최애 음식 특이한 거 있나요? 도훈 씨, 지하나 씨, 지은 씨. 쟤네 저것만 먹을까? 아, 있습니다. 뭐예요? 오이. 아, 오이. 또 오이. 그 저희 멤버 중에 지하나가 연어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생연어, 생연어. 그거를 저는 몰랐는데. 생연어요? 네. 생연어는 그 곰이 먹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연어를 먹는다길래 이렇게 잘라서 뭐 먹거나 뭐 이렇게 풀이랑 같이 먹거나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연어를 통으로 이렇게 뜯어 먹는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넌 꼭 다음 생에는 연어로 태어나렴 이렇게 해줬어요. 지연아가 완전 이쁘고 뭔가 얘 여리여리할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막 뜯어 먹는다고 하니까 저는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야생곰처럼 네. 연어를 뜯어 먹는다. 네.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그죠? 네. 어허, 그거 여쭤봤어야 되는데. 자, 다음 검색어 바비. 선혜 씨의 키워드고요. 네. 아이콘 멤버 바비 씨의 엄청난 팬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웹 예능에서 만나서 같이 프로젝트 앨범에 참여하고 성덕이 되셨다고.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제가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있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바비 선배님 너무 팬이어서 막 대기 시간에도 영상 보면서 너무 멋있지 않냐고 멤버들한테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섭외 연락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와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우리 진짜 잘해야 돼 했는데 이렇게 콜라보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하게 됐는데 진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열심히 잘 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가니까 제가 낯을 너무 가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해서 디스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요? 네. 뭔가 서운하네요. 그 대화하면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도 없고 그냥 대화를 못했습니다. 이 성덕 맞나요? 성덕이 되면은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좀 네. 이렇게 영상도 남기고 그래야 되는 건데. 네, 음원만 남겼습니다. 진짜 일만 같이 했네. 네. 그때 선혜가 바비 선배님을 뵙고 난 뒤에도 거의 며칠 동안 이렇게 가만히 가끔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아직도 그 여운이 안 잊혀진다고. 네,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처음 뵀을 때. 맞아요. 그 정도예요? 네. 뭔가 아쉽네요, 그죠? 네. 바비님은 아셨을까요? 성덕인지? 약간 안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는 정말 팬이었는데. 진짜 팬이고 막 저 성덕이 됐어요 막 했는데 네. 말도 안 걸어.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면 또 뭐 연정 씨는 네. 내가 성덕이 되고 싶은 그런 팬 있습니까? 저는 상대. 너무 많으시지만 연습생 때부터 이제 제가 자주 커버해 오던 이제 래퍼분이 계신데 릴체리님이라고 예. 그 래퍼분이 정말 제가 연습생 때 딱 그분의 노래를 듣고 와 진짜 너무 멋있으시다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그분의 곡도 커버하고 했었어가지고 만나뵈면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릴체리님이요? 네. 제가 그 체리를 좋아하거든요. 넉살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네요. 근처에도 안 나오네요. 넉살 선배님은 항상 저희 마음속에. 무슨 조상님처럼 그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업계 쪽 말고 네. 다른 분야에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저는요. 박명수 선생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는 사랑합니다. 박명수 씨를 사랑한다? 네. 어떤 이유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무한도전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랑도 정말 열심히 아직까지도 챙겨보는데요.
사랑합니다. 아, 무도키즈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 퍼포먼스를 봐서 네. 한 번쯤 같이 이제 좀 앞에서 보고 싶다. 네. 어, 그렇구나. 할명수 출연 가자라고 하시는데. 아~ 네. 아~ 자, 그러면 딱 하나에 나가야 돼요. 할명수 대 유키즈. 와.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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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즈 대 할명수. 하나, 둘, 셋! 저희 팀을 위해서. 저희 팀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시간 초과. 예. 자. 유퀴즈 가면 각방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쵸. 예. 명수홍 5열.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검색어 토크는 다음은 밸런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어, 두 분의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고민될 만한 선택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아까 텔레파시 게임 했던 것처럼 보기 중에 하나를 각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영파 씨의 대강 선택해 드립니다. 네. 자, 패션에 관심이 많은 두 분이죠. 무대 컨셉이 아닌 무대 밖에서 자유복장으로 어, XS 사이즈, 예. 그리고 XS 사이즈의 크롭티와 3X 라지의 박스티 중에 하나를 골라 입어야 한다면 뭘 입으실까요? 자, X 스몰 사이즈의 크롭티와 3X 라지의 박스티. 크롭티 대 박스티. 하나, 둘, 셋! 박스티! 오. 이것도 맞았어요. 어떻게 또 잘 맞았네요. 맞춰준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이제 어, 왜 선택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엄청 작은 크롭티를 입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숨을 못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저희의 성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XXXL 박스티를 입는 게 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어, 선혜 씨는요? 저는 저의 그 자유를 원합니다. 아. 몸의 자유를 원합니다. 편한 게 좋다. 네. 아, 넉넉하게. 네. 어, 그렇군요. 자, 일단 이건 맞았고요. 다음은 4월 12일에 데뷔하고 첫 생일을 맞게 되는 선혜 씨입니다. 아, 예. 자, 이거 사실 이제 멤버들과 함께 데뷔 이후에 첫 생일이니까. 네. 생일에 꼭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고를까요? 자, 멤버들하고 왁자지껄 생일 파티 대 오랜만에 가족들과 소소한 생일 파티. 멤버들이냐 가족들이냐 두 분이 동시에 대답을 외치면 됩니다. 네. 선혜 씨가 어떤 생일을 보냈으면 좋겠다. 멤버들 대 가족들. 하나, 둘, 셋! 가족들! 엄마! 어, 이건 가족이다? 네. 어, 연정 씨는 왜 가족을 택하셨어요? 가라. 저 가끔 이렇게 멤버들과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좀 애틋한 마음도 들고 하니까. 생일을 핑계로? 아, 맨날 보니까요. 맨날 보니까요. 어, 생일만은 좀 어, 나도 좀 혼자 있게 해줘라. 맨날 보니까요. 생일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자, 생일 계획은 혹시 뭐 세워진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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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장님이 일을 시키시는군요. 아이고. 예. 너무 근데 기쁜 스케줄이어서. 아, 그래요? 네. 어, 그렇죠. 사실 생일보다 더 좋은 게 스케줄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있습니다. 예. 맞아. 자, 그러면 다음 앨범 활동 때 꼭 해보고 싶은 컨셉. 러블리한 청순 컨셉 대 상큼 발랄 하이틴 컨셉 대 더 세고 크리티컬한 악동 컨셉.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청순, 하이틴, 악동. 하나, 둘, 셋! 아, 청순! 아이고, 아이고. 연정 씨는 청순을 원했고요. 네. 선혜 씨는 악동을 원했습니다. 무슨 갑자기 청순이야. 여기서 다 악동이 되면 어떡해, 선혜야. 아니, 우리 악동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더 악동이 보여드려야지. 아, 더 밀고 가야 되는데. 더 세고, 더 그, 이렇게 세면 악동이. 그 악동이 아니라 악인이다. 악인. 아, 내 머리를 봐.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청순하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 또 이제. 채트창에 청순은 이제 끝났어라고 하시는데. 청순 쪽으로 못 가나요? 아, 근데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청순해도 있습니다. 맞아요. 왜, 어느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요. 제
시켰다. 애들이 저 청바지 입었을 때 청바지 입었고 조금 청순하다고 그래서 청순해라고 이렇게 약간 지어줬습니다. 그 멤버들이요? 아니면 텔레파시들이요? 아, 멤버들이요. 멤버들이요? 네. 그때 사실 멤버들이 그때도 별명 짓기에 또 재미가 있었어가지고 선이가 뭘 하면 그냥 거기 다 붙여서 청순해 언니 청바지 입었으니까 청순하네 청순해 청순해 이래가지고 생긴 별명. 채팅창에 청승해라고 하신 거 한 거 아니냐고 아니,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청승 맞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청순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연정 씨는? 네, 제가 또 오랜만에 이제 저장 공간이 없어서 갤러리 정리를 하다가 저희 연습생 때 시절을 봤는데 지금보다 너무 청순하더라고요. 지금에 비해서야 그냥. 아, 그런 건가? 그래서 뭔가 청순한 것도 한번 하면은 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청순 컨셉에 그래요. 청순 영파 씨.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고 있었어요. 렌더링을.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하면서 성사되면 더 대박인 것은 서태지와 XXL 합동 무대 대 배성재와 XXL 사이즈 나시 입고 합동 무대. 선우야. 무슨 딴 질문이지? 예, 최대장이 역겹다고. 벨붕 미쳤다고. 그래요. 후자는 벌칙이다. 자, 서태지와 XXL 합동 무대, 배성재와 XXL 사이즈 나시 입고 활동 무대. 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희박합니다. 예. 서태지님과 함께 하는 무대보다 희박성은 이게 더. 높아요. 아, 정말요? 예. 희소성으로 보면은 이 뒤쪽이 압도적으로 희소합니다. 예. 자, 서태지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배성재 선배님! 연정 씨? 네. 너 왜 내가 와네? 텔레파시 보냈습니다. 삐리삐리. 둔 거 같아요. 진짜 시청자분들 게. 차마 선택 못하겠다. 선혜 씨 의리 지켰어요. 의리예요? 아, 근데 의리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네. 서태지 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요번에 영파 씨가 만든 그 노래 너무 지금 감동했다. 네. 샘플링 뭔가 나의 샤라웃. 근데 뭐라고 할 거야? 안 돼요. 저 배성재 DJ랑 나심이 돼야 됩니다. 할까요? 직접 전화가 왔어요. 서태지 님이. 예. 아, 근데 진짜 만약에 제가 서태지 선배님과 함께 무대에 서면 약간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랑 하면 자신감 있다. 저랑 하면 자신만만해.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희가 조금 더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나시 입은 배송제. 사건 규모로 보면 서티지와의 콜라보보다 저와의 콜라보가 나시 입으셨으니까 재난방송에 가까운 거죠. 듣자니 저를 밟고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탱커를 쓴다. 충격적이긴 하다. 화장은 확실히 후자자. 노이즈 마케팅으로. 알겠습니다. 연정 씨는 속마음이 뭐였나요? 저는 이제 해주신다면 배성재님과 나시 입고 합동 공연을 하면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하지만 이제 또. 텔레파시 엄청 보내네. 삐리삐리. 예, 라디오인데 텔레파시로 멘트를 다 가름하고 있어요. 예. 저 친구 조곤조곤 이상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회자될 것 같다. 꿈에도 보기 싫으실 테요. 그러니까, 끔찍하다. 자, 영파시 두 분과의 토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 디스를 청순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선혜 씨가 그려주신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진짜 잘 그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좋네요. 뒤에도 한 장. 그러니까 뒤에는 그러면 근데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좀 많이 잘 그린 편입니다. 이거 맞아요. 이말년이 그린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제가 진짜 잘 그린 편입니다. 예? 이게 무슨 침착맨이 그린 건가요?
아, 저,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위에 왜 사람이 만들어지다 말았어요? 얼굴형을 그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뭐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좀 덜 죄송. 현정식턱처럼 해도 되고. 제가 덜 죄송하고 싶어가지고. 아, 큰일 난다. 네. 그래서 황급히 피글렛으로 모두 변경하나요? 아니, 근데 너무 닮으셔서 아, 그 한번 그려드리고 싶다. 이 무슨 예술 작품 같아요. 와. 피글렛 귀 사이에 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피글렛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으니까. 아, 귀엽죠. 원근감이 느껴져서. 네. 자, 이거는 저희 베텐 인별그램에 올려둘 테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고요. 자, 정보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은 ASMR도 있어요. 한 컷에 두 성재를 그렸다. 자, 배성재 팬 화요일 방송 오늘 영파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배텐 선혜 씨는 두 번째 오셨고 연정 씨는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 오는 거라 사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정말 웃다가만 가는 것 같아서 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청순 디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디스 굉장히 청순한데 뾰족해요, 그죠? 선혜 씨 어떠셨어요? 두 번째 왔는데 실망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아니, 올 때부터 뭔가 괜히 두 번 왔다고 뭔가 집어넣은 기분이어서 아~ 되게 뭔가 편하게 왔는데 너무 예. 편하게 왔는지 진짜 잘하셨어요. 멤버들이랑 놀듯이 와서 너무 무슨 얘기했는지 너무 정신없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집 가서 후회하는 건 아닐까. 아니, 저희 베테너들은 서로 물어뜯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또 오시면은 더 세게 물어뜯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걸 제일 좋아해요. 제 앞니가 커서 잘 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배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두 분이 한 분씩 그려주셨는데 예, 연정 씨 거는 너무 소중한 그 그림의 느낌. 엠블럼 느낌까지 나는데 선혜 씨는 심각하네요. 아, 나름 제 그림 중에 제일 베스트. 피글렛과 제가 있는데 그 피글렛이 말이죠. 네. 원래 이 정도로 뚱뚱한가요? 아닙니다. 피글렛이 좀 부었어. 아니, 이거 근데 푸 얼굴이 푸가 피글렛 분장한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보고 그렸어요. 근데 연정이가 아니 아니. 아, 피글렛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뒤에 제가 턱없이 사이에 있는 게, 귀 사이에 있는 게 너무 제일 이상하고. 근데 어떤 분이 얼굴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라고. 정확합니다, 근데. 네, 정확하게 포착하셨는데, 제가 요 턱 사이즈 이거는 오실 때마다 달라요. 네, 그 전에 오셨을 때는 제가 굉장히 턱이 뾰족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또 완만하게 네, 큰 각도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가죠, 시가. 아닙니다. 제 턱은 시가예요. 자, 오늘 나와서 감사드리고 프로듀스 1077 마무리 코너 청취자 여러분을 노래 가사로 재워드리는 영파 씨의 ASMR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써보세요. 네네. 제목 XXL 노래 영파씨 아직 모자라 아마게린 1, 2, 3, 4, 5, 6 sneakers off the ground 밤에 더 크게 키워볼까 아마 파트 do it XXL do it XXL 베기 팬츠 내려 이거 triple XL XXL 우린 XXL 제로백 흉 세게 밟아 XL 엑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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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엑스트라 라이 엑스트라 엑스트라 더블 엑스트라 라이 XXL doing XXL 지금까지 저는 영파씨의 선혜였고요. 저는 연정이었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영파씨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빌 게이츠 무시라 엑셀. 아, 오늘 좀 일찍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에 놓고 가셔도 돼요? 아, 네. 사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강주선 선생님. 우와. 그거 저거 들고 사진 하나씩 각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리가 그린 거 들고지.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월간지. 이거 챙겨서. 네. 감사합니다. 셀카도 하나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각자 찍으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같이 찍어서. 같이 찍으시면 돼요. 네, 찍습니다. 뭐가 엄청 많네요. 네, 내용물이. 오, 또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닌가? 방금 본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쓰면서 오늘 문을 열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나? 네, 소리 들려. 와, 요게 또 그렇게 써서 가지고 오셨네요. 짜자란. 피피엘 아니고. 진짜? 짜자란.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부끄럽다. 마이크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아니요. 생선 이따가 이거 살 건데. 제가 속, 왜 써요? 이거 갖고 왔어요. 사탕. 에? 사탕 국물. 제가 광고하는 사탕이에요. 아, 홀스? 네. 나눠 드세요. 오, 무거워. 붕괴 같아. 나눠 드세요. 이거 운전할 때 직방인데. 혼자 드시지 마시고. 나눠 드세요. 나눠 먹을 사람 많아. 나눠 먹을 사람 많다고. 어, 이거 들리나 봐. 어떡해. 아, 와봤잖아. 어디가? 아, 들리는지 몰랐어요. 어머. 어머, 어떡해! 아, 나 이거 뭐 어떻게 꺼져 있는 줄 알았네? 욕 안 해서 다행이다. 욕은 근데 워낙 SNS에 많이 해가지고, 저. 네네.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진 않을 거예요. 네. 와, 이거 좋은 건데. 저희 그 상품 소개만. 상품 소개? 네네. 아, 여기다 대고? 네네. 아, 네. 틀려도 돼요? 네, 틀리면 다시 하면 돼요. 아, 네, 해볼게요. 친구 웃기게. 네, 해볼게요. 네.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썬블럭. 잠시만요. 네. 어머. 상품 소개 뭐 그거 요 리드까지. 아. 네. 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헤드셋 아, 네,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수요 게스트 예은이가 소개. 다시.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수요 게스트 예은이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썬블럭. 무한 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을 위해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머루에서 친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역시 배우 딕션. 네, 그거 주말 거였고요. 평일 거. 평일 거. 이게 맞죠? 뭐라고 이렇게 떨려. 네. 네? 어머, 이거 만졌어. 괜찮아요. 이거 다음에 안 돼. 할게요. 네. 배성재의 테네스 드리는 선물, 수요 게스트 예은이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썬블럭, 무한 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 위해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 에이! 아 미쳤나봐. 붙여서 하면 돼. 아, 그래요? 왜 호들갑이야. 시스팡에서 다이어트 제품 늘비움, 급발진 잡는 가이아에서 한캠 3XQ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네. 어, 돈 좋아, 돈 좋아. 오, 됐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이제 생방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계열을 먹으면 운전할 때 잠이 안 와요. 코가 뻥 뚫리거든요. 맞아요. 기본 아니에요? 파란색 기본. 기본. 방송 끄겠습니다. 민세 사원에드피아.